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림녹의 여섯 번째 주제로 제가 갖고 있는 술잔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예전부터 요청해주신 분들이 꽤 되셨는데, 워낙 술잔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고,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러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못하면 못 찍을 것 같아서, 그냥 그때그때 보이는 대로 찍어서 합쳐서 올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기는 저희 집 술잔 장식장이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주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보배 술잔은 보배 아시나요? 이거 저도 보배를 마셔본 적은 없는데 이 보배 소주의 소주잔이고 이거는 제가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 거예요. 이 참이슬 진로잔 오리지널 잔인데 이거는 얼마 전에 구했어요. 그래서 이 되게 오래된 느낌이고 비슷한 빈티지 라인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예전에 참이슬 빈티지 에디션으로 나왔던 옛날 소주잔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보배 빼고 다 진로의 빈티지 잔이죠. 히스토리 잔으로 나왔던 건데 제가 마트에서 구입됐고 나중에 참이슬 촬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두 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대선 소주잔인데요. 부산 갔다가 얻어왔어요. 이건 동생 회사 다닐 때 무슨 프로모션용으로 나온 것 같아서 얻었고, 이거는 이번에 생긴 건데, 이렇게 하트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대왕 이슬잔. 친한 동생이 선물해준 건데, 이게 한 병이 다 들어간대요. 잘못 믿겠지만, 아무튼. 이게 작은 잔인 거 감안하면 엄청 커요. 저 이거 보고 약간 소맥잔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저희 집에 생긴 뉴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하나씩 사모은 그 나라 술잔인데요. 소주잔보다 양이 많고 아마 다른 술을 마시는 잔이겠죠? 이거는 하와이에서 구입했던 거고, 역시나 하와이에서 왔던 거. 그리고 이거는 라스베가스 코카콜라 샵에서 구입한 거고, 라스에서. 이건 이번에 베트남에서 구입한 거. 그리고 이건 친한 동생이 또 선물해준 거. 저는 술잔을 선물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뭐 갖고 싶냐 그러면 술잔이라고 말한 적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구입한 거. 이거는 소주잔은 아닌데, 약간 밖에서 야외 소주 마시려고 구입한 역시나 좀큰 잔이거든요. 근데 약간 소주잔 같이 생겨가지고 그때 구입했어요. 파우치도 예뻐서. 근데 잘안 써요. 항상 쓰는 것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기관지가 되게 취약한 편인데 미세먼지를 그저께 야구장 가서 엄청 먹고 지금 목이 많이 잠겼어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맥주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펍에 가면 가장 많은 형태의 컵들인데요. 이 더부스 맥주컵은 친구가 선물로 역시 줬어요. 집들이나 이렇게 집에 초대했을 때뭐 필요한 거 있냐 물어보면 항상 술 아니면 술잔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거 더부스 맥주 사오면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센스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와이키키에 있는 그 브루어리에서 사온 건데 예뻐가지고 아끼는 컵중 하나예요. 사실 디자인은 별거 없는 굉장히 흔한 디자인인데 뭔가 이 와이키키라는 글씨가 주는 기분 좋음이 좋아서 굉장히 아끼는 추억의 컵이에요. 지금 컵들이 먼지를 뽀얗게 맞아가지고 쌓여서 약간 더러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호가든 컵인데 역시나 그 이벤트 컵이었고 기존 호가든 컵보다 좀 길쭉한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그 코나브루잉 맥주 행사 컵 사와서 받은 거고 이거는 하와이 가시는 또 친한 지인분이 제가 부탁했더니 사다 주셨어요. 제가 신혼여행 갔다 못 사왔거든요. 이게 그 코나브루잉 펍에서 파는 건데 이렇게 보면 비슷한데 디테일이 달라요. 얘가 훨씬 예뻐서 이거 못 사갖고 온게 너무 슬펐거든요. 얻게 돼서 굉장히 또 아끼는 컵중 하나예요. 코제 맥주 컵인데요. 사실 저는 코제 맥주는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잘안 먹는데 잔이 갖고 싶어서 코스트코에서 샀던 컵이에요. 이거는 거의 비슷한 디자인. 가자 맥주가 시원하게 들어오는 디자인 같은데 저는 사실 무거워서 잘안 써요. 그냥 약간 모으는 용으로 가지고 있는 디자인들이에요. 이번에 보여드릴 맥주잔은 약간 그 와인잔 같이 손잡이가 있는 고블렛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모양의 맥주잔들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맥주잔이에요. 컵을 잡았을 때 안정감이 좋아서 굉장히 약간 선호하는 디자인들이고요. 많이는 없는데 갖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텔라 아르투아 맥주잔이고요. 하나는 기본 레드, 하나는 그때 한정판으로 나왔던 골드 버전이고요. 이 비슷하게 생긴 두 컵은 하나는 아크비어, 하나는 모리츠비어 맥주잔이에요. 아크비어는 그 런칭했던 해에 이걸 아예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입했었고, 모리츠비어는 제 결혼식에 못 오는 절친이 외국에 있을 때 미안하다고 뭐 갖고 싶냐 그래서 당연히 저는 또 술잔을 외쳐서 받은 잔이에요. 아, 참고로 저는 모든 잔은 짝수로 갖고 있어요. 웬만해선 다. 왜냐하면 같이 먹을 상황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최소 두개 수량씩 갖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되게 아끼는 컵이에요. 호가든 로제 컵이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길쭉한 타입이에요.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호가든에서 나온 컵이고 이거는 헨젤몰트 맥주잔이고요. 이것도 작년에 촬영하고 받은 건데 아마 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컵은 좀 약간 짧은 사이즈의 술잔들인데요. 이거는 제주비어 맥주잔이고 그 옆은 테넌츠? 되게 썼던 술 역시나 마트에서 행사해서 구입한 거고 그 옆에는 이세톡톡 잔인데 제가 이세톡톡을 좋아하진 않고 너무 달아서 저는 단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촬영할 때 받은 게 있어가지고 소장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앱솔루트 플라스틱 잔인데 역시나 귀여워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컵은 약간 가운데가 곡선이 들어간 트로피 같은 컵들인데요. 저는 이 타입의 컵들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손이 들어갔을 때 편한 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두산 팬이어가지고 2015년 때 우승 기념 컵으로 샀던 컵인데, 이거 너무 설거지하기 불편해서 잘안 쓰고요. 그 옆에는 역시나 맥스 촬영하고 받은 컵인데, 이것도 좀 편해요. 사이즈가 딱 적당해서 그립감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에도 올렸던 칭따오 컵. 한정판, 강아지, 개님.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마트에서 구입한 건데, 저 사실 이 맥주 모르는데, 그냥 컵이 빈티지하고 예뻐서 그때 샀던 기억이 나요. 분류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약간 잡다한 제 컵들. 저맨 끝에 작은 컵은 회사 다닐 때 일본 출장 갈일 있어가지고 거기서 샀던 컵이고, 그 옆에는 역시나 마트에서 보자마자 저건 사야 돼 하면서 외쳐서 샀던 카스컵. 그 옆에는 역시나 또 집들이 때 술잔, 술 선물 때 같이 들어온 저의 친구의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맥주잔일 텐데요. 저는 사실 이 정도 사이즈를 되게 좋아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왜냐면 빨리 먹고 한잔더 먹으면 기분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다이소에 샀던 건데 가격대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컵이고 가운데는 역시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제가 내려가서 써놓을게요. 아무튼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그 컵인데 얇아서 담았을 때 맥주가 되게 예쁘긴 한데 자주 먹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거는 예전에 자주에서 구입했던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음료 컵인데 여기다 맥주 담아도 되게 깔끔하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나가지고 자주 마셨던 컵이에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자라 홈이나 이케아에서 구입한 와인잔이라든지 약간 이런 유리 소재의 술잔도 와인 마실 때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요. 저는 와인잔보다는 맥주잔, 소주잔을 제일 열심히 모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술잔에 대한 욕심은 상당해서 지금도 열심히 모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마 제일 열심히 모으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모으는 성격은 아니어서 그 와중에 그나마 모으는 것들?
아무튼 제가 이 술자 모으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일단 저처럼 술집에 많이 가야 하고요. 1번은 당연히. 술집에 가면은 자주 행사를 해요. 그래서 각종 그 다양한 술 브랜드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 나눠주면서 행사를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받아온 건 물티슈네요. 마트에 가도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일단은 좋아하는 브랜드가 행사 중인지 늘 예의주시하고 구하는 게또두 번째 팁일 것 같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술만, 술잔만 나오는 이 약간 지루하고도 이상한 컨텐츠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은 이마트 제가 자주 사는 것들 소개 영상 들고 올게요.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